아시는 분이 화장품을 만들었대요. 각궁이라고 발효 에센스인데 이거를 그냥 뭐 리뷰 음모 이런 거 없고 진짜 그냥 지인분이어서 어떻게 알게 된 분이냐면 우리 딸기랑 같이 애견 카페를 다니다가 그 애견 카페 사장님이 정말 핵인싸셔가지고 같이 거기에 있는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같이 막 놀러도 가고. 이제 이렇게 발효 에센스를 만드셨더라고요. 이걸 여러 개 보내주셔서 써보려고요.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보이세요? 되게 찐득해요. 꿀 같아요. 제형이, 어머, 뭐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어머, 어머. 되게 제형이 꿀 같아요. 이런 제형은 또 처음이네요. 진짜 거의 천연 성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학 성분이 그런 향료 같은 게안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천연 그 자체의 화장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화장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뉴페어 겔 크림 이지엔트리 이거 정말 저 찬양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 피부에서 겉도는 느낌의 화장품이 아니어서 화장이 진짜 잘 묻거든요. 다음에 선크림. 아직도 바르고 있는 프레비츠 선크림. 이렇게 손가락에 두 마디 짜가지고 이렇게 나눠 발라주고 있어요. 저 발효 에센스 때문인지 몰라도 피부 엄청 광이 나요. 실제로 보면 광이 더 심하거든요. 엄청 광이 나네요. 그리고 오늘 얼굴이 좀 부어서 좀 괄사로 살짝만 마사지를 해줄게요. 제가 사랑니 빼고 나서 뭔가 이쪽이 되게 짝짝이가 됐거든요, 얼굴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턱을 좀 조져줘야겠어. 저는 아토피 피부예요. 그래서 뭐 이게 아토피에 효과가 엄청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건조한 피부에 이렇게 좀 진정 보습을 해주는 세큐라 크림하고 로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디에 발라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로션들은 되게 약간 유분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부드럽고 흡수가 빠른 피부 보습템이에요. 그래서 산뜻한 사용감으로 수분 진정이 필요할 때는 이 세큐라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을 써주시면 되고요. 극건조 피부에 깊은 보습 관리가 필요할 때는 세큐라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션은 조금 가벼운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림은 조금 딥한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밤에는 이 크림을 좀 꾸덕하게 발라주고 아침에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션을 발라주고 나가요. 바디 전체에다가 로션을 발라줄 거고 지금 조금 부끄러우니까 팔 쪽에만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냥 하얀색의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제형으로 그냥 무향이에요, 이것도. 저 그리고 아토피 피부에서 사실 바디로션도 아무거나 못 쓰거든요? 너무 향료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 쓰면은 오히려 피부가 더 갈라지고 건조해지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무향의 산뜻한 제형이어서 피부에 딱 수분감을 채워주네요. 저 그리고 자다가 모기 물렸어요. 겨울에 모기를 물렸어요. 빨리 준비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어요. 지금 오늘 늦게 일어났어. 늦었지만 찍을 건 찍어야겠죠? 드디어 이 프라다 신발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프라다 구두를 신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저 이제 늦어서 빨리 출근해 볼게요. 지각했어요. 망했어.
와사비만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워낙 워낙 옛날에 감성도 이런 데는 지금 먹어도 지금 기름이 한번 드셔보세요. 아직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청동입니다. 감독님이 잘 키워주시길. 기름에 자연산 광어입니다. 전갱이 아지예요. 못해 드신 거는 군중어예요. 엔터테이닝을 저녁 먹고 있어요. 와이프랑 자기가 돈을 내서 시대가 다 들고 20만 원대 하지. 딸기야, 딸기야, 귀여워, 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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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아, 귀여워. 진짜 못생겼네, 이렇게 보니까. 오, 어, 시원해. 집에 와중. 잘 먹고 갑니다. 너무 피곤해요. 죽을 것 같아. 아니,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되게 신박한 화장품을 구매를 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침 배송이 왔더라고요. 일단 이게 뭐냐면 브레비티 더마 스템셀 딥글로우 팩이라는 거고 막 그 인스타 보면은 광이 쩔더라고요, 사람들이. 최근에 좀 팔자가 깊어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사랑니 빼고 나서 뭔가 더 그 팔자주름이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젊어 보이고 싶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팔자를 조금 없애보기 위해서 이 콜라겐 팩을 한번 시켜봤고요. 씻고 와서 여러분 같이 이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 다 씻고 왔고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궁금했던 제품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얼굴에다가 다 말라서 이렇게 떼어내질 때까지 막이 형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저는 그동안 바디로션도 바르고 집도 좀 치우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까 아침에 제가 세큐라 모이스처라이징 모션을 발라줬잖아요. 이제 밤이니까 조금 수분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이 세큐라 모이스처 크림을 발라주려고 하거든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토피 피부여서 굉장히 건조합니다. 특히 씻고 나면 더더더더 건조한 상태거든요. 바르고 나면 이렇게 아무 냄새도 안 나다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베이비 파우더 냄새?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살에 다. 이제 이거를 떼어내줄게요. 아, 되게 자극 없이 떼어진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자극 없이 부드럽게 떼어내줘요. 인스타에서 봤던 만큼 막 광이 살아나는 건 아니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촉촉하고 광도 살짝 조금 이렇게 채워진 게 보이긴 보여요. 근데 막 광이 샤르르르 막 오일을 바른 것처럼 그런 느낌은 없긴 하네요. 여러분 안녕.